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꾸 이렇게 좀 문제를 풀어봐야 돼. 응? 그래서 좀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럴수록 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사 여러분들 뭐 선배나 아저씨들이 학용률이 높은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4시간 수업인데 100분 시험을 봐. 그러면 2시간을 시험 본다는 거지. 그러면 2시간 수업하는데 2시간 시험 보고 2시간 문제풀이 해주는 수업을 계속해. 그게 1단계야. 그리고 2단계는 뭐냐면은 기술사 시험 시간이 4교시로 나눠져 있지. 그런데 이제 한 교시가 100분씩이야. 그런데 이제 실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100분을 주지 않고 80분만 줘. 그리고 다 쓰라 그래. 그럼 못 쓰겠지. 근데 그걸 계속 그 막 반복하면은 나중에 써. 80분 내에 쓴단 말이야.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은 100분이 되니까 아주 여유있게 한다고. 그러면 합격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똑같아. 여러분들은 시간을 막 풀으라고 많이 줄 수는 없어. 줄 수 있는 시간은 뭐 20분, 30분 정도밖에 줄 수 없고, 대신에 PPT 가지고 뭐 내가 얘기할 거를 상당 부분 두면은 그 시간 좀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걸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여기 처음인데요. 뭐, 걱정하지 마. 이건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응? 자기가 하려고만 하면은. 자, 그래서, 그, 배려 차원에서, TCP/IP를 한번 쭉 한번 리뷰하고, 문제를 한번 풀으면은 굉장히 쉬울 거야. 자, 그래서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서브네팅 하는 거는 반드시 나온다. 서브네팅은 한 문제야, 무조건. 이거는 뭐, 어디를 시험 봐도 마찬가지야. 제일 중요한 문제야. 자, 그럼 한번 좀, 워밍업을 좀 해야 되겠지? 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정보통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RS232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모뎀이 연결이 되지. 그 모뎀이 DC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름 뭐냐? 바로 회선을 종단하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회선 종단 장치는 모뎀만 있을까? 아니야. DSU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게 회선이 종단이 된다는 거야. 이거는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 이퀴프먼트. 이건 회선 종단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회선이 여기에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렇겠지? 회선이 이렇게 있겠지. 회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날로그의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시그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압신호 뭐 이런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0과 1의 어떤 디지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겠지? 그래서 얘가 바꿔주는 거야? 얘가 이제 바꿔주는 거야? 얘는 뭐로 바꿔주는 거야? 얘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컴. 뭐 이런 것도 있지? 얘는 뭘까? 얘는 뭐로 바꿔주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 한번 해봐. 맨체스터 코드. 배웠어. 뭐 안 배운 사람은 지금부터 하면 돼.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바이페이즈. 이선에 대해 쓰는 거라면서.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 여러분들이 뭐, T1에 쓰는 거는 AMI 같은 거 썼고, E1에 썼던 거는, 뭐 썼어? CMI 같은 거 썼고. 그지? 그게 이제 전송 라인 코딩이라 그러는 거지. 라인 코딩.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라인 코딩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여기서 뭘 해줘야 되겠어? 다시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게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도 뭐야? 여기도 해선을 종단하는 장치다. 그런데 이 종단이란 대신에 변환이라고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지? 종단은 의미가 뭐야? 끝에 있다는 의미고, 변환은 뭐야? 이렇게 이렇게 바꿔줘요. 이런 얘기가 이제 변환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통신 제어 장치,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입다시마란 호스트가, 호스트 컴퓨터가 이렇게 있겠지? 이제 여러분 이게 여기 얘기하는 서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서버.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여기 만약에 서버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이렇게 서버가 있다면 이렇게 바로 연결하면 되겠지, 그지? 바로 연결하면 되겠지? 이게 만약 호스트라면은. 그런데 여기랑 연결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야?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야? 바로 데이터 전송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초보적인 거지? 그래도 초보가 있으니까. 뭐가 데이터 전송계인지 알겠지? 데이터 전송계는 뭐예요? 데이터 전송계 이거 있어. 그럼 나머지는 뭐야? 이거겠지 뭐, 그치? 이거는 뭐야? 바로 데이터 처리계가 되는 거지. 되겠어? 그래서 이게 두 개 합하면 뭐야? 데이터 통신 시스템 또는 정보 통신 시스템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취득하기 쉬운 자격이 뭐야? 정보처리기사잖아. 정보처리기사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정보처리는 국민 자격이잖아. 뭐 비전공도 다 따는 자격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레벨이 업된 통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양분되는 거 이해되겠어? 이거에서 그래서 이건 뭐라 그래? 이건 단말. 터미널, 단말, 말, 말, 단말,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 그 다음에 이거는 신호변환 장치 또는 해선 종단 장치, 그지? 이거는 뭐야? 통신 해선, 맞아요? 이거는 뭐지? 통신 제어 장치. 그럼 여러분들이 뭐 통신 제어가 여기서 뭐 이렇게 팍 생겨가지고 에러가 생긴다면서 에러 제어를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 TCU라는 게 있어. 여기 터미널에는. TCU가 뭘까? Transmission Control Unit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러 제어라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응? 정확한 게 전송이 됐는지 잘못된 게 전송이 됐는지. 응? 자,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 통신은 요새는 뭐라 그런다? 정보통신이라 그래, 정보통신. 정보통신 시스템은 전송계와 처리계로 돼 있다. 이제 처리계는 또 뭐가 있어? 여기에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겠지. 그랬더니 누가 펌웨어도 있는데요. 펌웨어는 롬이라는 거에다가 프로그램 한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펌웨어라고 얘기해, 펌.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거는 뭐야? 이거는 데이터 통신에 뭐가 없는 거지? 이게 없는 거지. 이게 없지? 바로 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바로 내가 호스트가 있으면 데이터 통신 이게 전송계가 필요 없는 거야. 바로 붙어버리니까. 자, 이제 이해했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자, 이 자료는 뭐야? 다 줄 거야. 카페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학습 자료로 쓰라는 거지. 이걸 시중에다 그냥 막 유포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야. 유포하면 여러분만 손해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만 가지고 있으란 말이야, 여러분만. 근데 이제 여러분만 가지고 있으라 해도 자꾸 돌리더라고, 나중에 보면. 그래서 다 가지고 있어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보통신망이라는 건 뭔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을 때 망이 뭐야? 망 네트워크이지. 이거 우리가 이제 우리 인맥을 인맥이 좋다, 네트워크가 좋다 그런 얘기 하잖아. 똑같은 거야 네트워크. 자 이게 네트워크인데 이게 지금 뭐를 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딱 들어와? 이게 있잖아, 여러분들 맨날 돈 보내면은 그 이 돈 보내는 망이야 이게. 이게 뭐냐면은 금융전산망을 여기다 지금 하나 그려놓은 거야. 금융전산망이 은행끼리 이렇게 망이 돼 있다는 거야. 응? 이게 지금 그거를 그려놓은 거야. 이게 돈 보낼 때 쓰는 망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되게 좀 뭐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어렵게 하지 마. 그냥 쉽게 하자고. 노드가 뭔지 알으면 돼. 노드. 링크가 뭔지 알으면 돼. 그리고 프로토콜이 뭔지 알으면 돼. 응?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이제 이걸 이제 모델링 한번 해보자. 자 노드는 동그랗게 그리나? 그렇지?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이게 노드라고. 다섯 놈을 이제 한번 그려보는 거야. 이게 노드가 다섯 개야. 그리고 이게 노드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를 링크라 그래. 링크. 그럼 노드하고 링크가 되고. 이렇게 망이 만들어지면은 이런 토플리지를 링 토플리지라고 하는 거야. 응? 링 동글동글하잖아. 그렇지? 이해했어? 링. 그러면은 이제 얘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지. 얘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 어떻게?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있다면은 A에서 만약에 D로 정보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내냐면은 여기에는 지금 뭐가 돌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프리토콘이라는 게 돌고 있어. 프리토콘. 프리 자유로운 토큰이 이제 얘가 돌고 있는 거야. 당당당당당당당당당 이렇게 계속 도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이거 정보 보내려면은 이거를 이 프리 토큰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자기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를 붙이면은 이제 비지 토큰이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뭐 어디로 가는 화물인지 보내는 사람은 누군지 받는 사람은 누군지 뭐 그런 정보들이 여기 붙어. 그리고 그 내용물이 붙겠지.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가 딱 보니까 자기한테 오는 거 아니잖아.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계해 줘야지, 그지? 이쪽으로 가지? 나한테 오는 거 아니지? 중계해 줘야지. 이쪽으로 가지? 이거 나한테 오는 거네? 나한테 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얼른 카피. 얼른 카피. 카피하고 잘 받았어요. 사인해 주잖아, 여러분들. 그지? 잘 받았어요. 사인해 주면 여기로. 이거 내 거 아니네. 그지? 똑같아. 우편물 받는 거나. 딱 가면은 얘가 잘 받았구나. 잘 받았구나. 그럼 얘는 뭐해? 이 비지를 다시 뭐로 바꿔? 프리토콘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하는 거를 프로토콜이라 그래. 이 프로토콜을 뭐라 그러냐면은 802.5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응? 근데 프로토콜이 뭔지 알겠어? 뭐야? 한마디로 전송규약이라는 거야. 야 우리 이렇게 서로 전송하기로 약속을 합시다 하는 규약이 프로토콜이야. 통신 규약이야. 프로토콜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 되게 쉬워. 아니 뭐 이건 뭐 비전공자도 다 따는 정보 처리에 나오는 내용인데 얼마나 쉽겠어. 응? 여러분들은 훨씬 더 어려운 거 하는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비지 풀이 딱 만들어주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프로토콜이라고.
자, 이제 프로토콜이 뭔지 알았지. 그러면 이제 이 프로토콜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한번 봐봐.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게 허브야. 허브 이게 허브라. 이 허브야. 허브에 보면은 포트가 있잖아. 예, 예. 자. 여기도.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거는요, 꼭 공통 그게 있잖아. 이걸 버스라 그러는 거야, 버스. 버스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떤 통신 규약을 쓰냐면은, 802.3 통신규약을 써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하나 붙여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토큰 링 프로토콜이라 그러고, 이거를 뭐라 그럴까 이거? CSMA CD 프로토콜이라 그래. 그럼 이게 뭔가요? 이거 보면은 이거 뭐 어떤 통신규약이야? 지금 캐리어를 누가 지금 날리고 있는지를 센싱하라는 거야. 그래서 캐리어를 아무도 안 쓰는 상황이라면은 얘가 이제 뭐야? 얘가 어떻게? D 나와라 하고 방송을 하는 거야. 이걸 브로드캐스팅이라 그래. D 나와라 하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다 듣겠지? 기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응? 다 들어. 나 부르는 거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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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르네? 그럼 얘가 응답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응답을 해요. 응답을 하면은 둘이 이제 논리적인 링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지? 캐리어를 센싱해서 멀티플 액세스 한다는 거야. 그런데 충돌 검출이라는 거는 이게, 내가, 지금 여기, 했을 때 아무도 안 써가지고 때렸는데 얘도 했을 때 아무도 안 썼어. 근데 동시에 같이 때려버린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지. 너가 딱 듣고 있는데 얘도 안 쓰고 나도 이렇게 쓰려고 얘도 같이 때려버린 거야. 그럼 충돌이 일어나지. 이걸 잼이라 그랬지. 충돌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계속 때릴 거야? 그럼 둘 다 못 쓰는 거야. 어떻게? 하나가 좀 참아야지. 그지? 그지? 얘가 충돌됐네? 내가 좀 참자. 그럼 얘도 뭐야? 충돌됐네? 얘도 참자. 똑같이 또 이게 10초 참으면은 10초 참고 19초 참고 하고 또 하고 또 충돌하잖아. 이게 참는 시간을 다르게 해줘야 충돌 안 하겠지. 이런 규약이 뭐냐? 바로 충돌 검출 방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프로토콜이 뭐냐? 통신 규약이라는 거야. 이런 거를 망의 토플리즈라 그러는 거야. 망의 토플리즈. 망의 토플리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대표적으로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거야. 잘 이해를 못 해, 초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자, 논리적으로 이렇게 링을 만들어 주는 거야. 이게 논리적인 링이야. 이거를 뭐라 그러지? 이거를 논리적으로 링을 만들어서, 이걸 하는 거야. 이거 뭐라 그래? 802점? 802.4. 이건 논리적인 링이야. 물리적으로는 뭐지? 버스지만 논리적으로는 토큰을 가지고 서로 하는 거야. 이런 방식도 있을 거고. 그치? 통신하는데 다섯 개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아, 이렇게 되면은 이건 트리형이라 그래. 트리형. 또 뭐가 있을까? 되게 많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그 별이 하나 그려졌어. 아, 이거를 뭐라 그럴까? 링크. 이거를 뭐라 그럴까? 노드. 노드 1, 2. 그러면은 전체 링크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지?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메쉬.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있을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여기 또 하나. 이렇게 센터에다가 하나 놓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는 스타. 그지? 이거에 링크스는 n-1개가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서 하나 빼니까, 여섯 개에서 하나 빼니까, 이렇게 돼. 이게 돼? 이런 걸 뭐라 그래? 다 망의 토플리지라 그러는데. 자, 통신규약이 뭔지 이제 알겠어? 통신규약을 영어로 프로토콜이라 그래. 아, 프로토콜은, 통신규약 규약이야, 그냥. 그러면 이제 노드가 뭔지 알았어, 링크가 뭔지 알았어, 프로토콜이 뭔지 알았어. 이게 금융전산망을 지금 여기다가 갖다 놓은 거야. 은행전산망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보면 라우터도 막 보이고 그러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가 잘 나와,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망의 구성 형태를 지금 내가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한 문제가 나와. 자, 내가 한번 문제 여기서 내볼게. 여기서 있잖아. 이게 뭐라 그랬어? 노드. 링크. 기억나? 링크가 가장 짧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섯 개 중에서 어떤 거야? 응? 링크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거 어떤 거냐고. 아니, 그림 봐, 그림 보고 쉬어봐, 그럼. 어? 어떤 거야? 이거지? 트리형. 아니, 쉬어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여섯 개지? 그러면 제일 적게 보이는 거 이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하나 더 많네, 그치? 이거 뭐야? 이거 더 많어. 이거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 그치? 이게 제일 경제적으로 훼손이 가장 짧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란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신뢰성이 좋은 건 뭔가? 요거지? 그지? 만약에 이 선이 끊어지면 뭐야? 이 선이 끊어지면 요쪽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보내는 거야. 대신에 뭐야? 훼손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야. 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야. 응? 여기 시험 문제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꼭 어떻게 정리해라? 이렇게 정리해라. 이렇게 정리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PT 발표라든가 어디 뭐 한국전력 뭐 면접 시험 보러 가서 한국전력 실무 면접 같은 게 다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전공 면접을 말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잘 좋은 거야. 응? 그래서 표로 끝내란 말이야. 표로. 그러면은 잘 정리를 잘한 거야. 응?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성형, 링형, 버스형, 그물형, 계층형. 이게 바로 뭐냐면은 트리형이라는 거야. 트리형이 뭐라 그랬어? 훼손수가 절약되고 선로 가장 짧다. 그런데 단점은 뭐지? 반드시 상위 노드를 거쳐서만 연결이 되는 거지. 그지? 얘하고 얘가 통신하려면은 여기 거쳐야지. 그지? 맞아요. 얘하고 얘가 통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거치고 이렇게 거쳐야지? 이해돼? 얘가 망가지면 통신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고. 그물형은 융통성이 아주 좋아. 신뢰성이 아주 좋다고. 그런데 이제 해선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버스형이 시험에 잘 나와. 노드 추가나 삭제가 아주 쉬워. 갖다 끼우면 되잖아. 허브에다 끼우면 되잖아. 물리적 간단해.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브로드캐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밀성 유지가 어려운 거야. 기밀성이 뭐야?
다 듣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듣는 거야. 둘이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링영, 환영은 여기 공평한 서비스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이 토큰만 있으면 공평하게 서비스 이용할 수 있지?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뭐예요? 새로운 노드 추가가 어렵다는 거야. 응? 그리고 중계 기능을 노드마다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런 문제가 있겠지. 그 다음에 성형 같은 경우는, 요 얘기가 특정 노드의 고장이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야, 이게 문제가 됐어. 그럼 뭐 이것만 안 되는 거야. 그지? 다른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얘는, 중앙 컴퓨터가 고장나면 얘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은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문제 하나 나오면은 틀리면 안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거야. 자, 그래서 그 성형은 여러분들이, 자, 훼손수가 적고, N- 경로수를 갖고 있고, 자, 뭐가 우수하다고 돼 있어? 기밀성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하는 거를 다른 애들이 못 듣지? 그지? 다른 애들이 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 통신하는 거하고 여기 통신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케이? 예. 이게 문제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거야. 중앙에 문제 있으면 다 문제가 된다. 메시형은 이런 걸 메시형이라 그래. 그래서 요거 계산 문제 같은 게 잘 나왔지? 그래서 뭐가 좋다고요? 신뢰성이 좋아요. 융통성이 좋아요. 어디가 깨져도 우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 문제는 뭐야? 복잡하니까 비싸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게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거야. 해선 사용 능률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왜? 뭐 얘하고 여기가 쓰일 확률이 별로 없잖아 거의. 그지? 그러니까 그 해선만 가지고 보면은 사용 효율 능률은 아주 안 좋은 거야. 사용 효율 능률이라는 거 그 해선에 데이터가 있을 때 따지는 거잖아. 얼마나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버스형은, 버스라는 게 뭐야? 하나의 공유 매체를 얘기하는, 공유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거고, 이 선에서 기본적인 토플리지야. 이거의 장점은 간단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단말 추가 제거도 아주 쉽다는 거야. 그리고 누가 하나 깨져도 전체 영향을 안 줘요. 근데 문제는 뭐야? 기밀성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치명적인 단점은 뭐야? 노드수가 증가하면 충돌 재전성이 자꾸 많아지는 거야. 응? 여기에 이렇게 몇 사람 안 쓰면은 상관없는데, 이 여기에 막 100명 있으면 맨날 부딪히는 거야, 맨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은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1, 2, 3번이지? 1, 2, 3번. 1, 2, 3번 틀린 친구는 다시 한번 잘 봐. 응? 봐. 1번, 뭐라고 돼 있어? 네트워크 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메시형은 각 노드가 다른 노드와 점대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규모가 커질수록 훼손수가 급격하게 많아진다. 이해돼요? 2번, 스타형은 각 노드가 허브라는 하나의 중앙 노드에 연결되기 때문에 중앙 노드가 고장나면 네트워크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맞지? 3번, 트리형은 고리처럼 순환형, 벌써 틀렸잖아. 고리처럼 순환형은 링형이잖아. 환형이잖아. 이게 틀린 거야. 4번, 버스형은 하나의 선형 통신에서는 여러 개 노드가 연결된 형태이다. 맞지? 2번, 네트워크 토플리지 연결 형태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버스 토플리지는 각 노드의 고장이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2번, 스타 토플리지는 중앙 노드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네트워크 통신이 곤란해진다. 맞아요? 3번, 링형 토플리지는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없다. 맞아요? 충돌 위험이 없어요. 4번, 메시 토플리지는 다른 토플리지에 비해 많은 통신 해선이 필요하지만, 여기까지는 맞았어. 그런데 메시지 전송의 신뢰성이 높지 않다? 아니잖아. 신뢰성이 가장 우수한 거지. 융통성이 제일 좋은 거지. 예요. 3번, 네트워크 토플리지 중
버스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버스 방식은 네트워크 구성이 간단하고 작은 네트워크에 유용하며 사용이 용이하다. 마치 2번 버스 방식은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은 경우 네트워크율이 떨어진다. 왜 네트워크율이 떨어진다고? 충돌, 재전송, 형편없이 떨어져. 3번 버스 방식은 통신 채널이 단 한 개이므로 맞지? 버스 고장이 발생하면 네트워크 전체가 동작하지 않으므로 여분의 채널이 필요하다. 맞지? 4번 버스 방식은 노드의 추가 삭제가 어렵다. 용이하다. 용이하다. 1, 2, 3번 틀린 친구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안 하고 외우면은 틀릴 확률이 생긴다는 거야. 자, 여기서 다시 얘기하자. 프로토콜이 뭔지 알겠어? 프로토콜이 뭐라고? 우리말로는 통신 규약. 서로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을 건지에 대한 규약. 이런 규약도 프로토콜이고, 이런 규약도 프로토콜이고, 이런 규약도 프로토콜이고, 그런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exchange, 뭐, 라우팅,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되는데,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 5가 링이양, 3이 CSMA CD양, 4가 이게 잘 나와. 토큰, 뭐라고? 버스. 그리고 이제 잘 나오는 거, 802.11. 이건 뭐지? CSMA, CA, 충돌을 회피하는 CSMA 방식이라는 거야. 무선 내내서 쓰는 거죠? 무선 내내서. 무선 내내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중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서 깨져도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조금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스터디 해야 돼. FDDI가 뭘까요? 이게 파이버로 돼 있는 거야. 응? 알겠어? 파이버가 여러분들이 광케이블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항내망이 있고, 응? 여기에는 뭐 이렇게 병원망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응?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뭐라 그러니? 이게 랜이라 그래? 이것도 랜이라 그래? 이해돼? 그래서 얘들이 다 연결되면 이건 뭐라 그러는 거야? M이 뭐야? 에? 대도시가 영어로 뭐지? Metropolitan Area Network.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파이버야, 파이버. 파이버로 이렇게 다 연결을 해버릴 수 있어. 그럼 랜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랜은 뭐야? 학교망, 병원망, 이게 이제 랜이라 그러지? 동일 소속 가입자끼리 쓰는 망. 수백 메타가 넘어가지 않는 망.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 응? 이런 것들이 모이면 이제 뭐가 돼? 이게 되는 거지, 그지? 와이드 에어리어가 되잖아, 그지? 이게 되지? 자, 그래요. 자,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한번 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한번 좀 보자. 자,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 어떤 차이가 있어? 이 그림하고 이 그림 보면은 심플하게 바뀌었지? 뭐 되게 복잡하지? 이거는 메쉬형으로 된 거지? 이건 뭐로 된 거지? 스타형으로 된 거야. 스타형으로 되면 여기서 이제 익스체인지만 탁탁탁탁 해주면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스체인지 이 교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회선 교환이 있고 그 다음에 축적 교환이 있어. 회선 교환과 축적 교환. 이거는 회선을 독점하는
방식이고 요거는 해선을 공유하는 방식이야. 공유한다. 응? 차이는 그거야. 축척이 뭘까? 영어로 store and forward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서킷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차이가 있어. 스토어 앤 포워드. 자, 스토어가 뭐죠? 저장이지. 이거는 뭐야? 전송이지. 응? 근데 이거는 저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해줘야 돼. 얘는 저장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 그림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걸 의미해.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여기 교환기가 기억장치가 있지? 응?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store and forward 하는 거지? 그렇지? 자, 잘 이해하셔. 그래. 이게, 이게 store and forward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 봐봐. 1, C, 2, 3 이렇게 있네? 그러면 1은 누가 보낸 거야? 얘가 보낸 거지. C는 누가 보낸 거야? 얘가 보낸 거지. 맞아요? 자, 아주 핵심적인 거 얘기하자. 물리적인 링크는 하나야. 물리적을 영어로 피지컬이라 그래. 응? 그렇지? 자, 이거 봐봐. 물리적인 링크 하나 인정해. 그런데 여기를 지금 몇 사람이 쓰고 있어? 이 예산을. 두 사람이 쓰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응? 두 사람이 쓰고 있잖아. 그 두 사람이 쓰는 거는 논리적인 링크라 그러는 거야. 영어로는 라지컬. 잘 봐봐. 라지컬, 피지컬. 개념 이해를 해야 돼. 피지컬 어드레스가 뭐고 라지컬 어드레스가 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피지컬과 라지컬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도대체 이게 데이터 통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피지컬, 라지컬, 피지컬, 라지컬. 그러면은 라지컬을 하려면은 필연적으로 또막을 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라지컬을 하려면은 이렇게 또막 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또막 낸 거를 뭐라 그러냐? 패켓이라 그러는 거야. 패켓. 패켓. 아, 뭐 그럼 패켓을 뭐 그냥 세그멘트라고 해야지 왜 패킷이라 그랬느냐 뭐 그 또막또막을 뭐 그냥 뭐 근데 왜 패킷이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여기 안에는 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소가 다 여기 있잖아. 편지 봉투 보면은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다 있지. 그런 것처럼 얘가 여기로 딱 가서 아 여기로 보내는 거라는 거구나 해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패킷이야. 패킷이 영어로 뭐야? 찾아봐. 편지 봉투 그런 의미가 있을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축척 후 교환망이 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척 후 교환망은 크게 여러분들이 요 메시지 교환 방식하고 이게 패킷 교환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이건 안쪽인 거야. 이거는 쪼갠 거야. 쪼개야지 해선 공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요 다시요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버추얼이라는 게 나오네. 버추얼. 이거를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 그래요? 응? 가상이라 그러지? 그러면 요 서킷과 요 서킷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요 서킷은 물리적, 피지컬. 이건 뭐라고? 물리적, 피지컬.
자, 요 서킷은 뭐라? 논리적? 논리적? 라지컬. 논리적? 라지컬. 중요한 거야. 응? 자, 전송 확인을 할 수 있어. 그지? 얘는 완전히 뭐야? 물리적으로 딱 연결이 된 거고, 얘는 뭐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연결이 된 거야. 그게 라지컬이야. 그래서 이름이 가상에서냐. 그리고 얘는 전송 확인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잘 받았니? 이게 되는 거야. 예, 잘 받았어요. 그럼 내가 어떤 정보를 보내면 계속 그 루트로만 가는 거야. 응? 정보 보내면 그 루트로만 이렇게 계속 가는 거라고. 응? 그런데 얘는 뭐냐? 얘는 그냥 뿌리는 거야. 캐스팅 하는 거야. 멀티 캐스팅, 브로드 캐스팅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캐스팅이 뭔지 알아요? 그냥 던지는 거야. 야, 너 알아서 가. 길도 안 만들어주고 네가 알아서 가 임마. 이거 하는 거야. 이게 뭐지? 데이터그램 교환 방식이야. 이거 전송 확인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응? 얘는 네가 알아서 가.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그램이야. 그래서 이름이 데이터그램. 여기가 또 가끔 시험 문제 또 잘 나와. 여러분들 문제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라지컬의 개념과 피지컬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피지컬은 물리적, 라지컬은 논리적. 논리적은 뭐를 의미하는 거지? 자, 요 그림 한 장으로 얘기했어요. 자, 자, 그래서 이제 공유하려면은 패킷으로 쪼개라 하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공유, 해선을 공유하니까 사용률이 좋겠어, 안 좋겠어? 당연히 해선 사용률이 좋겠지. 해선 하나, 한 사람이 쓰는 거하고, 해선 하나, 두 사람이 쓰는 거하고, 누가 효율이 좋아? 두 사람 쓰는 게 좋잖아. 이게 사용률이 좋다 그런 거야. 문제점이 뭐냐? 아, 문제점은 패킷마다 받는 사람 누구고, 보내는 사람 누구고, 맨날 붙여야 돼. 그걸 뭐라 그래? 오버헤드. 아, 이런 게 이제 붙는 거야. 그리고 이게 좀 제대로 잘 전달이 됐는지. 내가 쪼개서 보내잖아. 맞아요? 내가 쪼개서 보내잖아. 그럼 제대로 잘 갔는지, 순서는 제대로 뭐 갔는지, 오류는 생기지 않았는지, 그런 거 컨트롤이 필요하단 말이야. 전송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가상예선과 데이터그램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로가 확보되어 있느냐, 확보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경로는 무슨 경로다? 물리적, 논리적? 논리적, 논리적.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바뀔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계속 그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계속. 근데 얘는 뭐야? 순서가 바뀔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뿌리는 거니까. 어떤 놈은 운이 좋아서 빨리 가. 어떤 놈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맨날 맥혀. 그러면 이제 뭐 빨리 보낸 놈이 한참 늦게 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얘는. 응? 이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게 뭐냐면은 요거를 잘 틀려요. 전송량이 많을 때 어떤 게 좋은 거냐? 전송량이 많을 때 어떤 게 좋은 거냐? 이거 잘 틀린다 그랬어. 전송량이 많을 때 얘가 좋아. 왜? 해선을 딱 미리 한번 하고 계속 그쪽으로만 보내주면 되는 거야. 전용처럼. 그지? 그런데, 자, 잘 들어. 누가 빨러? 누가 빨러? 여러분들이 그 실수하는 거란 말이야. 누가 빨러? 그러면은 이거는 봐봐요. 먼저 해선을 설정하지? 그리고 정보 보내지? 해선 설정하지? 정보 보내지? 그런데 얘는 해선 설정이 안 해. 안 하지? 안 하지? 안 하니까 적은 양을 빨리 보내는 건 얘가 난 거야. 해선 설정 시간이 필요 없잖아. 그냥 다 그러면 이제 자. 출발! 그럼 막 그냥 다 출발하는 거야. 이해했어.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와. 응?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 쪼개면은 패킷이 되는 거야. 왜 쪼개는 거야? 쪼개는 이유가 뭐야? 물리적 해선을 논리적 해선으로 공유해서 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 거. 여러분들이, 뭐, 어디, 뭐, 뭐, 한전 면접이나 이런 데 실무 면접 가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물어봐.
아, 왜, 패킷으로 쪼개가지고 통신을 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막막하잖아. 왜 패킷으로 쪼개서 통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야? 뭐, 떨어지는 사람의 답변은 뭐라 그런지 알아? 좋으니까요. 응?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공계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답은 뭐야? 해선을 공유. 응? 그 키워드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객관식 문제를 하나 툭툭 던지는 문제야. 대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의미가 없고 해선과 패킷을 보는 거야. 얘는 실시간 음성. 얘는 고속 데이터 전송량이 많을 때 전용 경로. 여기는 논리적 전용 경로. 한번 연속 전송. 이거는 패킷 단위 전송. 물리적 경로 항립하고 논리적 경로 항립하고 가장 중요한 해선 유율이 안 좋고 좋고 부가 기능 사용 안 되고 부가 기능 사용 되고 프로토콜 변환 그런 것들 안 되고 되고. 근데 이게 왜 될까? 이게 되는 이유는 왜 그래? 이거 뭐라고 돼 있어? 스토어 앤 포워드지? 스토어 앤 포워드는 뭐야? CPU가 돌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지? CPU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니까 얼마든지 변환을 할 수가 있고 부가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것도 표로 끝냈지? 표로 정리하란 말이에요. 표로. 스터디 하면서 표로 정리해. 그러면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프로토콜이 여태까지 얘기 다 했으니까 이해했지? 통신 규약이야. 근데 프로토콜의 3대 구성 요소가 있다. 그럼 그게 뭐냐? 저게 또 초보가 또 이해를 되게 못하는 내용이야, 보면은.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거 몇 계층 프로토콜이라 그래? 2계층 프로토콜이라 그러지? 2계층의 전송단이 뭐라 그래? 프레임이라 그래. 그럼 프레임 그려볼게. 이게 2계층을 지금 그린 거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응? 그렇지? 이거는 이제 트레일러 쪽이고, 이거는 헤더 쪽이지? 자,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게 바로, 형식이잖아. 그렇지? 형식이잖아. 뭐 형식이잖아. 그냥 쉽게, 그냥 처음 잘 이해 안 되는데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응? 그 다음에 의미가 뭐냐, 그거에 의미를 부여한다.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얘는 오류 제어하는 거고, 얘는 뭐 동기 제어하는 거고, 얘는 뭐 전송 제어하는 거고, 얘는 뭐 순서 제어하는 거고, 아니 뭐야 그 뭐 그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타이밍이라는 거는 개체 간 딱 동기가 맞아야 돼. 그래서 이게 어떤 그래야지 그게 맞아야지. 그런 부분이 타이밍이야.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어떤 건지 한번 간단히 보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동기와는 일치. 분리 재결합은 쪼개서 보내야 돼. 쪼개서 보내야 돼. 그럼 받는 애는 그 쪼갠 걸 다시 합치해야 돼. 그럼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캡슐화 개념은 뒤에 다시 얘기할 거야. 이게 캡슐화야. 이렇게. 응? 위에서 탁, 그러면 이렇게 탁탁 붙여주는 거야. 캡슐. 캡슐. 일단 알맹이를, 약 같은 거 여러분들이 보면은, 딱 집어넣고 딱 받잖아. 캡슐이라 그러잖아. 그 캡슐화. 그래서 헤더 데이터 자신 계층의 데이터 보고 헤더 추가에 다음 계층으로 넘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줄게. 연결 제어, 접속 해제. 연결 제어가 뭐지? 예를 들어서, 야, 너 나랑 통신할래? 그래, 통신하자. 고마워. 이렇게 되면 이제 뭐야? 접속이 딱 된 거지. 이걸 뭐라 그러지? 쓰리 핸드쉐이크라 그러지. 두 놈이서 이런 것들 이게 뒤에 다 나와. 아, 그리고 에러 제어, 뭐 흐름 제어, 윈도우 메커니즘 같은 거 뒤에 나와. 아, 스탑 앤 웨이트 같은 경우는 뭐지? 스탑 앤 웨이트 뭐 하나 보내고 에크 신호 보내면 또 보내고 하나 보내고 에크 신호는 또 보내고. 근데 이제 그 컨티뉴스에서는 뭐야?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런 부분들 순서 제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렇게 뭐 빨리 간 놈, 늦게 간 놈 그거를 탁탁탁탁 맞춰주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이런 거 프로토콜 이런 거 다 한다는 거야. 이거 프로토콜 이게 무슨 프로토콜이라고? HDLC 프로토콜 몇 개층? 2개층. 얘들이 뭐해? 이런 거 다 하지? 이런 거 써놓은 거야. 자 여기부터 이제 조금 본론이지. 이건 좀 쉬었다 하자. 응?